이건 제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 아까 손님이 오셨는데, 예, 구독자분이 전 보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명기다. 어, 넌 긴자꾸다. 이랬는데, 긴자꾸가 뭔가요? 긴자꾸? 네. 물면 안 놔주는 거. 물면 뭘 안 놔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물고 이렇게 뭔가가 좀 속에서 좀 욕구 불만을 꼭 채워가지고 거기서 해소하는 여자들을 좋아해. 아, 그래요? 응, 아까 오신 분이 네. 좀 아래가 안 좋은 걸 달고 다니는 거야. 네. 아래 안 좋은 거 달고 다닌 건 뭘로 아냐? 잠자리. 남자들이 하면은 안 놔주는 거. 왜냐? 생식기가 남자의 네. 성기를 꽉 물어갖고 쪼여주는 게 있거든. 근데 네. 이 여자가 너무 이걸 잘해주니까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저게 바람을 피나. 이 여자는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남자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먹는 거야. 그래서 자기 혼자 빙의가 돼서 나만 해야 되는데 혹시 나가서 저러나 그러잖. 그 여자는 그렇지 않은데 의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천부적으로 조상이 이 여자를 만들어 줄 때 생식기를 네. 특이하게 난 거지. 남자들은 그 여자 좋아해. 아, 그래요? 굉장히 쪼여주는 거. 뭐 특징이 있나요? 그런 여자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여자를 만나라 좀 이런 만나야 되나? 근데 긴자꾸 만나야지. 근데 그 긴자꾸 네. 없어. 근데 없는데 요즘에 성형해서 만들어. 아, 그래요? 응, 성형을 해서 남자의 성기를 잘해서 비뇨기과에서 볼톡스도 놔주고 여자 성기 질에다가 네. 또 긴자꽃처럼 그 안에 스프링을 만들어서 나도 실제 손님들을 소개시켜줘서 몇 명을 해줬어. 그래갖고 밤일이 달라졌다고 감사하다고 오신 분이 있어. 60대, 60대 중반하고 이거는 40대, 30대 60대요? 40대, 30대가 아니라 60대 중반에 꼭 필요한 거야 이게. 왜냐면 70대도 성생활을 하는데 나도 처음 알았어.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긴자꾸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야. 근데 이 성기를 그렇게 문란한 거를 다른 바람을 핀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 뭐 옛날로 뭐 따지면은 천명 중에 한두 명 꼴이지만 요새는 의술이 좋으니까 긴자꾸 아니라 먼자꾸라도 다 만들어가지고 남자들 다 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초지일관이지. 관상은 좀 어때요? 그런 분들 관상? 관상은 네. 살짝 피부가 피부 쪽으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네. 코 있는 데가 약간 이게 부채꼴로 돼 있으면 거의 긴자꼬지. 아. 특징 같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혹시? 특징은 네. 이제 뭐 입이나 코에서 좀 나오고. 근데 이 속에 있는 거는 예. 속에 내면있는 건 밖으로 보여줄 순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첫눈에 알아. 아래가 안 좋은 거 달고 다닌다. 응? 아, 그건 선생님들은? 뭐냐? 아래 안 좋은 거는 나는 좋지만 남이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그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부녀니까 다시 한 번은 만나려면 남편 눈치를 봐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거 달고 다닌 거지. 본인만 좋은 거지. 남의 남자 흥분시켜 놓고 내 남자 흥분시켜 놓고. 성의 문란이 많지.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 근데 아까 오신 분은 너무나 이렇게 순애보적이고 가정적으로 이게 한 사람만 위해서 이 남자가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지. 항상 어디 가서 뭐하나 해가지고. 응? 의처증 그래서. 응.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만족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긴자꾸가 너무 그냥 안쓰러울 정도로 혼자만 그렇게 잘해갖고 기분이 좋으면 부인한테 잘해야 되는데 성은 성대로 그냥 다 만족을 보면서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건 최대의 그냥 악질적인 거지. 일단 입이 찢어지고 찢어진 게 아니라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코가 약간 부채꼴로 살짝 퍼지면 긴자꼬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셔갖고 그런 긴자꼬를 만나고 싶은 분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